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 머리가 지금 말리다가 급하게 매직기로 핀 거라 살짝 부시시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디 갔냐고요? 이거 가지러 갔다 왔어요. 하얀색 생기니까 화면 또렷해졌어. 그치? 화면에 하얀색이 생기니까 화면이 또렷해졌네요. 오늘의 머리카락 포인트는, 맞다, 나 그것도 있는데? 제가 요 냥냥 펀치 장갑을 샀잖아요. 그거랑 세트인 게 있더라고. 까뽕. 짠. 아, 나 고양이 좋아했구나. 그리고 이거랑 같이 원래는 생일날 제가 막캠을 하게 되면은 쓰려고 샀던 게 있는데 이거였어요. 보여만 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이마 한 번만 까달라고? 이거 쓰고? 안녕, 오랜만에 깐나은이에요. 맞아, 이거 한번 더 바꿔야지. 이제 뭔가 작년 산타 이후로 1년 만이네요, 여러분들. 이 산타가 그리우셨습니까? 작년이랑은 뭐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이랑 느낌이 어떠? 나뭐 달라진 거 있어? 더 이뻐졌다고? 대답이 왜 이렇게 대충이야? PTSD 온. 머리카락이 457가닥 없어졌다고? 진짜일 수도 있어. 우리 헤어지자라고요? 응. 잘 가. 내 어깨에서 빛나, 님들. 봐봐. 어깨에서 여긴 빛나. 어깨에서 탈모비 미스. 뭐임? 치료. 나은님 어깨 계란 같다고? 깨지진 않아요. 단단합니다. 잘 익었네. 삶은 계란인데? 어깨 반짝이는 거 보니 등드림이 뭔지 모르는 존재 같다고? 등? 왜? 님들아, 이게 왜 오야야? 아니, 등이 뭐 어때서? 등. 아니, 잠깐만. 등이 왜? 포즈가 요염했다고? 이게? 이게 왜? 이건 절대 보시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난리 나겠는걸? 렌즈 꼈냐고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자. 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눈이 나빠서 둘다 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시력검사를 했는데 님들 왼쪽이 1.2고 오른쪽이 0.5가 나왔어요. 그래서 캠방할 때는 특히나 이렇게 좀 멀리 앉기 때문에 렌즈를 안 끼면은 채팅창이 잘안 보여. 차이가 엄청 심해가지고 꼭 껴줘야 됩니다. 지금은 되게 잘 보여요. 채팅 쳐봐. 봐봐줄게. 얼른 쳐봐. 입나온 바보? 입나온 바보, 입나온 바보, 입나온 바보, 입나온 바보, 입나온 바보, 입나온 바보. 입나온 돼. 돼지? 돼지의 여신! 이러고 있네? 어이없어. 돼지! 이랬다가, 뭐? 이러니까, 돼지의 여신! 2번 경추가 예쁘다고요? 2번 경추가 뭐야? 척추뼈 아니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목뼈라고? 아, 여기?
보여요. 저도 보여줘요. 근데 목 뼈가 보여? 그냥 목이지 않아? 아니 이게 쇄골. 이렇게는 뼈 보이죠, 님들.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보일 거예요. 쇄골에 동전 몇 개 올릴 수 있냐고? 동전? 제 앞에 딱히 동전은 없는데. 실핀. 볼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 세거래에서 축구도 하겠느냐, 뭐야? 나은님, 산타는 있나요? 네, 산타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 산타는 이 세상에 있지만 솔직히 이 전 세계를 도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한테 못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신빙성 있음. 그 365일 중에 12월 25일 날만 활동하는데 전 세계인들한테 선물을 줘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만 활동하다가 쉬러 가니까 내 눈앞에 있다고? 어? 짠! 그 산타입니다. 아 맞다, 우리 머리 묶은 거 보여준다 있었지? 한묶음 진행시켜! 한묶음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긴 하지만 한묶음입니다. 짠! 이 생태계 속에서 머리를 까면은 이렇게 깐나안이 된다는 거. 확실히 앞머리 까면은 어른스러워 보이죠, 님들? 말만 안 하면 어른스럽지 않아? 이 상태로. 아무튼 이게 반묶음이었고 포니테일. 짠! 포니테일하고 앞머리 까달라고? 똥머리 해볼까? 똥을 핀으로 고정하면 웡똥머리. 풀릴 것 같아서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앞머리 까니까 어른스러운 것 같죠? 앞머리를 까야 어른스러운 게 아니고 말을 안 해서? 아기 아이고 이쁜데 새끼 졸라. 아이고 졸라 거기요. 아이고 졸라. 어 진짜 너무 귀여워도 되는데 애가 너무 순둥순둥하지 않아? 아이고 자는 거 봐, 자는 거 봐. 아이고 자는 거 봐, 자는 거 봐. 아이고 졸라. 알았어, 자러 갈까? 애기 자러 갈까? 자러 가, 자러 가. 아이고 삼촌들이 애기 괴롭혔죠? 아 닌데 크리스마스가 끝났네요. 나도 가야 될 때가 온 건가? 메리 크리스마스였어. 오늘 방송도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마웠고 메리 크리스마스!